바로 어머니 안선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줄 아이템은 바로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봤어요. 자,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십스네. 아니, 맞아. 너무 한글로 십 스냅이라고 써있는데 영어로 take a sip, 한 모금. 오. 이게 유럽 엄마들,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는 it 아이템, 필수 아이템이래요. 이게 뭐냐면 만능 컵 뚜껑이에요. 바로도 이제 15개월 되니까 제가 뭐 아이스 커피라도 한 잔 먹으려고 하거나 비타민 워터를 먹으려고 해도 다 와서 달라고 막 이거를. 근데 애를 컵을 주면 어떻게 돼요? 가수라자야 되죠. 만약 안 주면 어디서 배웠는지 땅을 치면서 울어요. 아! 자해공갈단처럼 머리를 땅에. 어쩔 수 없이 한입을 줘야 되면 난리 나죠. 카페트 야단나, 바닥 야단나, 옷 빨아서 갈아입혀 놨더니 야단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십 스냅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자, 컵마다 이게 잘 들어가지 한번 씌워볼게요. 제일 작은 거부터 이렇게 딱 씌우면 이게 밀폐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주스를 조금 넣어볼까요? 자, 애가 주스를 달라고 난리쳐. 이대로 주면 서바로 또래 아이는 이거를 사방팔방 벽에 막 다 뿌리죠. 이때 이걸 끼워요. 끼우고, 자, 밀폐가 과연 되는 한번 볼게요. 작은 빨대는 당연히 이렇게 여기 딱 들어가요. 안 나오겠지? 어, 안 나온다. 만약에 공차를 마시러 갔어. 이게 들어가냐? 짜자잔.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좀 어릴 때부터 식탐이 왕강한 애들이 있잖아. 뭐 어깨다는 열망이 가득한 아이들은 이만한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작은 컵, 큰 컵 펼쳐서 이렇게 씌우면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또 밀폐컵이 되는 거예요. 뿅! 딱 맞는 컵이 되죠. 요것만 탈탈 털어서 씻어서 이렇게 넣어서 젖병소독기 같은데 그냥 매일매일 돌리면 되겠죠. 너무 편하죠. 근데 나는 하나 안타까운 게 업체에서 너무 한글로 천시럽게 시어머니가 아유 아가 그거 뭐냐. 헤이 어머니 십스냅이요. 이건 좀 약간 먹이는 것 같잖아. 아가용 음료가 따로 나오잖아.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서바로 나이는 이거를 못 먹더라고요. 페트병에 끼우고 흘릴 염려 없이 먹을 수 있는 모니캡이라는 거예요. 모니캡. BPA 없는 무독성 소재고 이게 6단계로 분해가 된대요. 이걸 이렇게 여기 뚜껑을 이렇게 열어요. 열어서 자, 귀여운 내 친구 뽀로로 나오나 한번 자, 양갱이 먹어봐. 아니 빨아먹어야 돼. 빨아먹으라고. 빨아먹는 게 뭔지. 나온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쏟아지고 입술을 대고 조금씩 빨아먹게. 그리고 이렇게 좀 큰 사이즈다. 이런 병뚜껑에는 이렇게 먹는 거지. 애기를 이렇게 주는 거지. 그지? 조금씩 일단 빨아먹게 나오지. 이게 빨대보다도 오랫동안 그냥 애가 천천히 왜 밥 먹기 전에 꼭 이런 거 까갖고 달라 그러고 이거 다 빨아먹고 밥 안 먹지 않아? 그럼 환장하죠. 일단 우니까 줘야 되는데 요거 하면 좋은 게 조금씩 나오니까 이거 갖고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천천히. 위생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뚜껑, 콜캡 이게 다 이렇게 다 분리가 돼요. 여섯 개로. 세척하기가 좋은 점이 장점입니다. 근데 이거 끓인 물을 여기 담아주면 좀 식어서 나오나? 그런 건 아니죠. 뭐, 인 도대체 어느 나라 발상이니? 어,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오늘이 바로 육아의 시즌1의 마지막 날이에요. 양갱이 아빠 함께 하시면서 아직 얘기도 없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많이 신기했었는데 제가 언제 쓸까요? 신기하긴 했는데 이런 거 들고 다녀 막. 되게 개념 있는 사람처럼 에코백이랑 은행컵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걸 막 꺼내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먹어. 그래도 저희가 아주 가는 건 아니에요. 더 좋은 아이템 정말 여러분이 쓰면서 야 이거 진짜 뽕뺀다 하는 그런 제품들 잘 찾아서 제가 고물찾기 쏙쏙쏙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엄마가 바로 서야 육아도 바로 선다. 여러분 육아는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안녕.